사연이라고 합니다. 지난 2012년을 돌아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걸 생각하라면 역시 퓨처 프론티어 활동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 3F 팀원들 원래 친했던 애들이지만 더 친하게 된 계기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. 또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자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 조금 힘들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쁘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의 피다팸은 되게 시원섭섭했던 네, 발대식 할 때 이거랑 비슷한 옷을 입었었는데 날씨가 이제 많이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추워진 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즐거웁니다. 방위사업청을 알리는 그런 미션 그리고 UCC 만드는 거 로고성 만드는 거 이것들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역량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. 행복했습니다. 재밌는 영상 기다리실 거예요. 더 커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나는 안전이 제일이다. 꼭 필요한 거다. 왜 말을 못해? 사람들이 가망인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? 네, 수렵증 3F 팀 김상진. 자, 하나, 둘, 셋. 지금 수상이 있을 예정입니다. 준우상. 박하람님. 네, 앞으로 나와주시면. 수상. 누굴까요? 우수상 피다팸입니다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최우수팀 방방공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방방공팀은 사실은 좀 이슈가 됐던 팀이고요. 방위사업청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으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진짜 여기 아까 그 사진 보니까 8개월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. 실제로 한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배운 거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. 제일 큰 거는 방위사업청이 뭔지를 몰랐는데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8개월 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사실 UCC 같은 걸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게 됐고 여러 방면에서 진짜 방위사업청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퓨처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시야가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뭔가를 꾸며나가는 것도 되게 보람찼고 8개월 동안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사람한테 줘요. 진짜 아니라 여러 명이 준대. 뭐라고?